딱 막으면 이렇게 넣고 올라가잖아요. 그러면 되게 슬퍼. 그 이도겸 선수는 네. 여자 이제 선수가 처음 참가했는데 네. 저희가 사실 여자가 한 시합밖에 없었고 좀 뭐 보기에 좀 힘드시 뭐 느끼기에는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좀 여자들이 하기에 구도 어떤 것 같습니까? 일단은 그 지금 이번에 토너먼트 무책임 토너먼트로 했던 룰 같은 경우에는 참가해보면 재밌을 것 같기는 한데 룰 인지를 하고 확실히 그 기술을 패치를 시키는데 아무래도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바로 하시는 것보다는 하루에서 오면 기다려야 되고 그렇죠. 도장에서는 천천히 하다 보면은 네, 재밌을 것 같아요. 여자분들이 한다고 해도 뭐 똑같은 룰이 있다고 해도 그렇죠. 네, 큰 문제는 여자들은 이제 가슴 보대하고 원래 예.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. 아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. 왜 다이시하면 여자도 나신 보대하는 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. 저도 사실 시합을 할 때 낀 보대를 뭐 낀 적도 있었지만 안 낀 적이 되게 많거든요. 그리고 왜냐하면 다리를 움직이기가 되게 불편하죠. 그렇죠. 남자들 낭심보호대하고 좀 다르게 생겨가지고 패딩이 너무 두꺼워서 아. 조금 움직이기 힘들고 일단 구하기가 힘들어요. 아 네. 여성용? 네 여성용이 구하기가 정말 힘들고 가격대도 세고 비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못 꼈는데 요새는 그래도 이제 한두 군데씩 세계적으로 조금씩 브랜드들이 나오더라고요. 근데 그게 남자는 사실 잘 모르니까 여자도 아픈가요? 아, 네 다들 물어보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저희 그때 시합 닥터가 네. 아프든 안 아프든 자궁이 있기 때문에 네. 이게 좀 부상을 당할 수 있다. 남자들은 한계가 네. 파괴되더라도 네. 한계로 버틸 수 있는데 사실 저도 네. 몰랐어요. 코도나 사본들한테 네. 물어보니까 네. 일본에서는 끼는 애들도 있고 안 끼는 애들도 있다.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끼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. 근데 또 서울의 그 사본 여자의 지도원은 시합을 몇 번 나가봤는데 네.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더라고요. 아마추어는 이제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. 아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. 저희가 제일 많이 하이라이트 영상 같은 시합 영상을 한국 거를 올려놓으면 막 난타전이 많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쟤네들은 마스크가 있으니까 방어를 안 한다. 약간 그런 말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. 근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경험자로서 네. 어떤 느낌이었습니까? 제가 안 맞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. 앞에는 좀 플라스틱이고 밑에는 그게 플라스틱이 네. 아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맞으면은 그냥 글러브 패딩이 없기 때문에 네, 그냥 맞는 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. 근데 이게 외상은 안 당해도 여러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때리면 네. 여기가 다치진 않지만 네. 머리가 밀리는 건 똑같기 때문에 네. 안면 펀치 데미지는 결국 뇌의 진동이라서 기절도 하고 사실 하거든요. 네. 마스크 믿고 안 피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. 마스크 써보시면 조금 날라오는데 그거를 맞고 쳐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. 예. 단점? 단점? 많이 다칩니다. 손이? 맞아서 맞아 다치는 게 아니라 손이? 예, 제가 이제 때리다가 이제 때리다가 차다가 이상한 데 차고 이상한 데 때리고 해서 이게 막 예. 움직임이 맞죠? 정형화되지 예. 않으니까 예. 발차기 할 때도 많이 다치셨습니다. 예, 발차기 똑같잖아 근데 똑같은데 제가 이제 쿨을 처음 써봐서 이제 스피가 차니까 또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. 아... 네, 그래서 너무 안 보이니까 무서워서 막 찼거든요. 막 무릎도 차고 팔꿈치 차고 이렇게 이제 끝나고 나니까 다 보이더라고요. 제가 쿨을 적응하시라고 한 일주일 전에 먼저 빌려드렸는데 쿨 스키 제거는 절대 의도적이 아닙니다. 스키 제거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서 그래가지고 아 처음에 그래가지고 네. 죄송합니다. 잘 자기가 잘 보고 잘 때리면은 부상은 그렇게 크게 안 올라가서. 근데 어릴 때도 싸움하면 예. 맞은애는 그냥 멍들어서 학교 오는 게 때리면 예. 기부 싸우고 그런 거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사실 수장님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실전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격투기 선수들은 왜 수도가 있는지 왜 저장치가 있는지 이해를 못해요. 가라데 보면 막 이렇게 때리고 이글로도 때리고 막 손바닥으로 때리고 하거든. 실전에서 주먹을 사실 써보면 주먹은 너무 고장나기 쉬운 부위예요. 실전에서 안 해본 애들이 그런 말 하죠. 네, 그래서 네. 글러브라는 게 사실 무기거든요. 무기. 주먹을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만드는 무기이기 때문에 글러브가 없으면 손바닥도 쳐야 되고 수도도 아껴 써야 되거든.
그리고 주먹의 각도가 두루뭉실해지기 때문에 아무데나 치도 되지만 글러브를 끼면 실제로는 이 부분이나 이 부분 같은 경우를 치면은 한 대 맞은 놈은 아야하지만 때린 놈은 이게 부러지기 때문에 사실 명치 한 대 차이는 것보다 손가락 하나 돌아가는 게 더 아프거든요. 이번에 그 부분이 네.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바로 연구를 했습니다. 아 내가 역시 이거 글러브 짱을 끼면 어떻게 때려야 돼? 그리고 왜 이렇게 혹은 가로로 때려야 되고 세로로 때려야 되고 이거 바로 이제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람들이 물어보면 많이 물어보거든요. 복싱에서 왜 가로 훅이냐 세로 훅이냐 많이 물어보거든요. 그럼 제가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옛날에 글러브가 안 좋을 때는 세로 훅이 없었을 것 같아요. 아 이렇게 치는 게 네 왜냐면 이 글러브가 좋아지면서 이렇게 쳐도 안 다치거든요 손이. 근데 이게 패딩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리고 또 MMA 글러브일수록 이렇게 약간 돌려서 치는 게 훨씬 더 타격감도 좋고 안 다치는 것 같아요. 진준현 선수는 무에타이죠? 네. 저는 킥복싱이냐 무에타이냐 네. 굳이 나누면 약간 무에타이 쪽. 예. 스타일도 약간 예 약간 그렇습니다. 그러면 킥복싱? 네 똑같습니다. 그 무에타이에도 그 맨손으로 하는 거 있잖아. 아, 예. 그런 거는 한번 도전해 볼 생각 없었어요. 아, 저는 절대로 앞으로 MMA 글러브 끼는 것도 저는 다칠 것 같아가지고 못 나오는데 맨손은 충분히 네,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저희가 이제 또 아마추어 집단이다 보니까 네. 사람들이 이제 격투기 하면 구분을 잘 안 하잖아요. UFC 선수들을 보다가 도장에 와서 선수들 보면 그 수련생들 보면 당연히 못해 보이는데 이게 시청자들의 유튜브 시대가 되니까 시청자들 눈은 챔피언들한테 맞춰져 있는 거죠. 막상 자기 그런 애도 있어요. 자기는 오면 뭐 맥그리거 선수처럼 차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 왜 안 되지? 이러길래 원래 그런 거야 말을 해줘도 눈높이들이 너무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도전에 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. 그쵸? 저는 다 뽀아까운 줄 알아요. 네 저는 제가 며칠 하면 가자고 하면 좀 될 줄 알았는데 너무 갭 차이가 너무 나서 조금 황당하다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황당하죠. 그렇죠. 황당하다 하면서 열심히 수련을 해야 되는데 집에 갑니다. 집에 나옵니다. 네. 관을 한번 읽게 되죠.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스파링을 체육관에서 잘 그러니까 제가 하진 않고요. 그렇죠. 대부분 지키고 갭 차이를 보여줘야 될 때도 있지만 웬만하면 그냥 자기가 더 세다고 하면 그래 네가 더 세다고 말을 해줍니다. 진정한 김영기 씨네. 예. 저희가 오늘 또 진실에서 네. 체험을 또 했거든요. 네. 편집이 가능하면 그것도 한번. 그냥 공방을 이렇게 하잖아요. 네. 맞지? 근데 이거는 로킥처럼 로킥 가드잖아. 네. 한번 그냥 이렇게 잡아. 딱 막으면 이렇게 넣고 올라가잖아요. 네. 한번 되겠어.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잡았을 때 애초에 이쪽을 이렇게 비트를 파는 거예요. 이렇게. 판 상태에서 또 목이 있으니까. 네. 이거 넣어가지고 여기 리킥을 찍으면 이 막기 어려워지잖아요.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고 아니면 잽 치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때리고 이쪽 잡고 있다가 일로 오면 잡으면 잡으면 어떻게 되지? 예를 들어 잡으면 잡아봐 그럼 어떻게 한채 되나? 진짜 무에타이 잘하는 애한테 뺨클 잡으면 서있으면 막 죽잖아. 못 이긴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에타이는. 그러니까 힘 잡고 그냥 앉아보면 무리타 선수가 대응을 못해. 그리고 뺨클린치는 땡기는 힘이 강한데 뒤쪽으로 빠지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뺨클린치 잡으면 몰라 씨 가는 괜히 뭔가 선수하려고 하면은 거기서도 또 깜짝 놀랐습니다. 이게 보통은 옷을 안 입고 하니까 저희는 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딱 잡은 손으로 보복을 땡기고 그 손으로 또 치고 하는 것 자체가 역시 제가 생각했던 실전은 그때 상황마다 다른 것이고 그렇죠. 네, MMA가 대부분 사람들은 실전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옷 하나 입혀놓으면 또 다른 것이고 그렇죠. 네, 몇 분 싸운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오늘 많이 배웠어요. 뭐 우리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그래 맞다 싸움할 때 다 옷 입고 싸우지 누가 입고 싸우노 이렇게 하는데 서양인들은 싸움하면 옷 벗어버립니다. 사실은 뭐 정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. 맞아요. 그리고 가끔씩 저희가 막 이게 도복 기술 이런 거 하면 도복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 저게 무슨 실전을 한대 도복 없으면 안 하겠죠 그 기술을 그렇죠 기술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게 너무 상투적으로 보시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 하게 되겠죠. 다음에 이제 무술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장단점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?
기술? 뭐 진심으로 좋은 것만 있다 생각하면 좋다고만 말씀해 주셨습니다. 단점 하나 있으면 말. 예. 보완했으면 좋겠다. 아니면 그냥 예. 물론 선수마다 다르고 예.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예. 시합을 이제 좀 하시고 보시고 하셨잖아요. 아, 예. 보면서 선수들이 이런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. 이런 거라도. 그것보다 저는 룰에서 이제 좀 룰에서 이제 넘어뜨리고 이제 때리는 척만 하는 거. 예, 하는 킴에. 예, 킴에라는 게 있는데 아예 차라리 그냥 때리는 게 낫지 않을까. 아, 예, 그렇죠. 왜냐면 때리다가 이제 뭐 데미지도 안 들어가고 밑에서 반격을 할 수도 있고 아예 제압할 거면 확실히 제압을 해서 점수를 먹는 게 그렇죠 그렇죠. 예. 그 부분은 MMA 선수들이 제일 제일 힘들어하죠 사실. 예. 자꾸 본능적으로 때리고 싶어요. 예. 가만히 누워있는데 이제 허공에다가 종어치를 하니까 그게 그 마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예. 위에 있을 때 누르다가 뭐 문제가 옛날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길로틴 초크가 금지가 됐죠. 예. 금지가 됐, 원래는 됐거든요. 마스크가 있으니까 길로틴 잡으면 안 빠지는 거예요. 그래서 빠지려고 쓰다 보니까 경추에 이제 무리가 가고 이렇게 하니까 둘 다 안 쓰면 뭐 괜찮지 않겠나 해서 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이죠. 안전. 예. 사회적인 안전. 그리고 길로틴 초크가 또 그렇게 이제 마스크만 없으면 건다고 쉽게 걸리는 기술도 아니고 대부분 빠져나오잖아요. 근데 이제 마스크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생기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키메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그러니까 잔펀치를 거의 다 대부분 때리잖아요.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완벽하게 제압해놓고 안 때리면 타격이 그러니까 그걸로 쓰러뜨릴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MMA에서 잔펀치 팍팍팍팍팍팍 때리는 거는 실제 그걸로 결판 난다기보다 제대로 된 한 방 팍 들어갔을 때 결판 나잖아요. 예. 근데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선수 생명을 너무 많이 깔아먹었어요. 엎드린 상태에서 이렇게 치는 거. 그게 MMA 시합에서 나는 제일 위험한 거라고 생각해요. 한 방 팍 맞고 결판 빠지면 경기가 끝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맞으니까 그 부분을 가장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. 보면 그게 시합을 하다 보면 그 펀치를 또 무시하거든요. 사실 왜냐면 승패에 별 상관이 없어. 진짜 들어가면서 한방 때리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저희가 소위 말하는 킴에 넣는 상태 완벽히 제압해가 계속 나타날 수 있는 그 부분만 가지고 점수를 주면 이제 파운딩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경기에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.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보호였어요. 하체 같은 거나 바디 같은 거나 치는데 또 얼굴을 못 치게 하니까 그런데 아마 선수생활 하시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그거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거는 연습에서는 연습도 안 돼요. 잔펀치 탕탕탕 치는 거는 사실 연습도 안 돼요. 큰 동작으로 치는 것만 맞고 뭐 어떻게 되지. 잔펀치 그런 거는 연습도 못 하는데 실제 경기에서는 겪어야 되니까 네, 지속적인 이렇게 숟가락 살인만 하고 하죠. 죽을 때까지 때리는 그런 것처럼 계속 이렇게 때리니까 이게 네, 너무 안 좋다고 숙장님이 좀 금지하신 것 같아요.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는 항상 안전을 추구하고 일반인들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스포츠, 예. 무도 그런 겁니다. 근데 하면 좋죠. 하면 좋죠. 살벌하게 하고 실전하고 비슷하면 좋은데 저희가 그런 게 있어요. 마스크 쓰는 이유도 실전처럼 하면 좋지만 병들면 세계 챔피언도 병들면 늙고 병들고 하면 끝이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강한 상태고 그래서 마스크도 쓰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더 강한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키메라는 게 생기면서 사람을 눕혀놓고 억누르는 그 기술이 그러니까 이온벨리에 대한 어떤 연구가 일단은 그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조금 이제 은퇴하시면 쿠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한국 쿠도가 진수준 선수에 의해서 이 비어있는 길이 좀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 이성철 선수 선생을 계속 MMA 선생을 하실 거죠? 예, 좀 앞으로 이제 노하우를 또 쿠도 시합도 몇 번 더 참가해 주시면 저희가 많이 배워서 노하우를 좀 한국 쿠도에 넣어가지고 좀 이렇게 이제 한국 쿠도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이동경 선수는 지속적으로 여다 선수를 좀 응원해 주실 시합에 다이어트 시합 때 꼭 다이어트 킥복서 저희 다이어트 킥복서 중학생들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아 잘합니다 지금. 저희 40대 여자밖에 없어가지고. 일단은 뭐
항상 감사하고 교류하는 건 항상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좀 더 저희 라이브 할 때 들어와 주시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즐거웠고 다시 시작하면 또 같이 네. 진시준 선수 사이코 피플스죠 네. 채널 이름 네. 영어로 써야 되죠? 예 영어로 네. 사이코 선수 한글로 한글로 갖고 있습니다. 하여튼 뭐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